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 날 분갈이 했던 콩분 잘 살아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살겠어? 곧 죽겠다 이러지만 여기서 엄청 폭풍 성장을 했어요. 이것 보세요. 이 아이는 요만할 때 제가 심었거든요. 근데 이만큼이 자라났어요. 콩분에 심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짱짱하게 뭐 키우는 걸로는 콩분이 정말 괜찮아요. 제가 11월 16일 날 분갈이를 했으니까 지금이 한 달이 넘었죠? 11월 16일하고도 지금이 22일이니까요.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네요. 그래서 이런 콩분 사서 이게 장난감이야 뭐야 곧 죽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신 분들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오히려 이게 물도 자주 줘도 되고 이게 뭐랄까 물 많이 줘서 죽이시는 분들 이렇게 작은 분에 키우시면 오히려 안 죽습니다. 오히려 물을 안 줘서 죽이세요. 저도 맨 처음에 그한 2, 3년 전에 다육이를 갓 시작했을 때, 그때도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 콩분을 샀었거든요? 그때 맨 처음에는 죽였어요. 사실. 그땐 죽였습니다. 물을 안 줘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 너무 귀엽죠? 저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죽이면서 키워가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잘 살아있어요. 1년보다 더 오래 키운 입꼬지들 이렇게 짜자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집에 있는 다육이 이렇게 화분 개수 세어 보니까 이 작은 그 콩분 아이들 합해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100개 다 넘게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30개 있을 때 요렇게 작은 콩분 포함해서 30개거든요. 저는 제가 되게 많이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와, 저는 그래서 엄청 정말 몇백 개씩 키우시더라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분갈이한 토동에서 온 리온이죠. 이제 물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점점 이제 물 빠지면 아까우니까 제가 많이 영상에 담아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까워요. 이렇게 초록초록 여기 초록초록 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물도 잘 들고 해도 잘 비치고 전 꿈이 이제는 옥상에서 다육이 키우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제가 한달 전에 이렇게 분갈이 했었거든요. 다육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 잘 살아있나 죽었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요. 지금 만약에 장소가 비좁다면, 그리고 저처럼 그냥 조그맣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굳이 크고, 그런 다육이들도 이쁘지만, 이렇게 작은 애들도 이뻐요.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굳혀진 다육이들, 요렇게 4개에 16,000원 이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얘네들도 한 몸값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아도. 그래서 장소가 비좁으신 분들께 이렇게 귀여운,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네. 콩분 제가 완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은 콩분에 담겨 있는 아이들 소식 전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모두 행복하세요.